국내 보디빌딩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저트포이가 박수현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도쯤이었습니다. 전면에서 보이는 넓은 광배근과 가는 허리, 두꺼운 팔과 하체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전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는 바디빌더가 후면에서 웬만한 프로 레벨의 바디빌더들의 등 두께감과 광배근의 길이를 능가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디빌딩 팬으로서 박수현 선수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박수현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탑레벨의 바디빌더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근육의 모양과 볼륨감을 지녔음에도 박수현 선수는 시합 때 늘 2% 아쉬운 다이어트 레벨로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상 속의 10월 몬스터진 프로에서 보였던 박수현 선수의 모습은 본인의 문제점의 실마리를 해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팬 프로에서 박수현 선수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몬스터진 프로 때보다 무려 3kg에서 4kg가량 증량을 했던 박수현 선수는 오히려 더 나은 다이어트 레벨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바디빌더들을 통틀어도 손에 꼽을 만큼 완벽한 근육의 모양과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을 지닌 박수현 선수가 다이어트 레벨까지 장착을 하니 아마추어 보디빌딩에서 그를 상대할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의 박수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펼치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보이고 팔과 하체 사이즈는 물론 근육의 분리도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한 완성도를 갖추었음에도 전면에서 보이는 넓은 광배근과 가는 허리로 인해서 심미적인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박수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박수현 선수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전체적인 입체감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퇴사도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가 주변 선수들의 다이어트 레벨을 낮게 보이게 할 정도로 훌륭한 수준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앞서 말한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어깨 근육, 팔 근육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꽉 찬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하체 역시 대퇴사도 앞다리 근육과 햄스트링의 분리도는 잘 보여지고 있으나 등근 쪽에 있는 근육의 분리도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거대한 사이즈의 후면 삼각근과 넓은 광배근과 등 하부까지 가득 차 있는 근육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등 근육만 보았을 때는 정말 세계 탑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햄스트링과는 달리 둥근 쪽에는 온전히 힘이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근육의 분리도가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 역시 광배 상단 부분부터 하단 부분까지 두께감이 잘 이루어져 있고 등 근육의 너비 역시 굉장히 넓습니다. 이어지는 포즈 역시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 그리고 팔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박수현 선수에게 유리한 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쪽을 잘 빨아들이고 있어서 심미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두근은 그 두께감이나 길이가 피리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꽉 찬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넓고 두께감 있는 광배근과 가는 허리로 인해서 Y자 형태가 보여져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박수현 선수가 전면에서 보이고 있는 복근과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의 근육의 분리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면 포즈에서는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박수현 선수는 다양한 머스트 머스큘라를 취하는데요. 크랩 머스트 머스큘라가 있고 지금 같은 핸드 클로즈드 머스트 머스큘라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팔 근육의 두께감과 거대한 어깨 사이즈, 가슴 근육의 볼륨감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핸드 클로즈드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가 잘 어울리는 박수현 선수입니다. 박수현 선수의 재팬 프로에서의 체중은 약 97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97kg은 212 체급의 상한선에 있는 96kg보다 1kg 정도가 더 많은 정도입니다. 170cm 정도 되는 박수현 선수에게 97kg이라는 체중은 사실은 IFBB 프로 레벨의 바디빌딩계에서는 거대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박수현 선수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를 증량하여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 활약하는 것과 오히려 감량폭을 더 늘려서 212 바디빌더들과 경쟁하는 것이죠. 재팬 프로에서 박수현 선수는 아마추어 보디빌딩에서 통합체급 1위를 기록한 뒤에 맨즈 오픈 프로 데뷔전에서 20명의 선수 중 9위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박수현 선수가 어떠한 체급에서 활약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